그래서 독립분사구문 외워야 할 수거라는 거죠. 그는 뭐 일치하지 않아서 주어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While my mother was cooking, I did my homework. 그래서 내 엄마가 요리를 하는 동안 나는 숙제를 했다. 오케이. 그래서 요리하던 사람하고 숙제하는 사람하고 다르죠. 그래서 없앨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While만 없어지고 어떻게 된다? My mother cooking, I did my homework. 그렇죠. My mother cooking, I did my homework. 그러니까 my mother cooking 해놓고 자 이런 쉼표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취급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My mother 해놓고 동사가 주어 나왔으니까 동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동사가 아니에요 라는 꼬라지를 하고 있고 쉼표야. 그럼 엄마 요리하셔 난 숙제해. 아 엄마가 뭐라 안 좋아 난 숙제했다는 얘기구나 라고 여기에 뭐가 슈퍼맨 눈처럼 보여야 된다? Why이 보여야 된다 막 주시는 거예요. 그 빙도 생각된 거예요? 여기에 빙? 네. 아니 그 빙이 생각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분사라는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빙을 생략했다라고 뭐 볼 수도 있겠지만 네, 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as the sun had risen, he continued working. 태양이 떠올랐을 때 그는 일하는 것을 시작했었다. 오케이, continue가 언제부터 시작이죠? 아 계속했었다. 오케이, 그래서 해가 떴기 때문에가 좋을 것 같네요. 해가 떴기 때문에 그는 일하는 것을 계속했다. 일을 계속했다. 내가 했던 그 일을 계속했어. 그게 자연스러우고 보이네요. 뭐 근데 뭐 as가 애매한 이 뜻도 되고 저 뜻도 되고 양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있기 때문에 세 다리 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because의 뜻일 때하고 사실 when의 뜻일 때는 조금 뭐 비슷비슷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reason 한 head reason 한 놈이하고 continue 한 놈이 다르니까 어떻게 된다? The sun having risen, he continued working. 그렇죠. The sun 해놓고 여기에 head reason continue 시작 시제가 다르죠. 그래서 이건 완료형 동사구문이어야 하니까 head는 having이 되고 그다음에 rise의 형태로 들어가면 되겠죠. The sun having risen, he continued working.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해 떴고 그 다음에 여기에 having risen 보고 having risen을 보고 having risen을 보고 완료형 분사구문이고 얘가 컨티뉴니까 having risen은 had risen으로 바뀌겠구나 접속사는 적절한 걸 넣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after their homework was done, the children rushed up. 그래서 뭐? 그들의 숙제가 끝난 후에 아이들은 달려나갔다. 오케이. 그래서 was done 완료된 거하고 밖으로 뛰어나간 놈들이 다르죠 지금. 완료된 건 그들의 숙제고 밖으로 나간 건 아이들이죠. 그래서 their homework done, the 그렇죠. children rushed out. 그렇죠. their homework done. 그러니까 the children rushed out. 그래서 끝난 거 하고 그 다음에 뛰쳐나간 거 하고 시제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분사구문 써야 되지 완료형 분사구문 써서는 안 되겠죠. Their homework done, the children rushed out. After 없으면 head 그거 해야 돼요? After가 없으면 대화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 had been done 해도 돼요. 그러니까 had been done 해도 그러니까 이거 보고 뭐라 그러냐면 선후 관계가 명확한 거라 그래요. 어느 게 먼저 일어났고 어느 게 다 나중에 일어난 일인지 굳이 이거는 엄밀하게 대강하고 이거는 과거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내용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숙제를 다 하고 나서 애들이 뛰어나갔겠어요. 뛰어나가고 나서 숙제가 지들끼리 알아서 야 모여봐 우리 좀 선생님한테 혼나기 전에 우리가 좀 하자 이러면서 지들끼리 숙제를 했겠어요. 했겠죠. 그렇죠. 마법사가 있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 안 했어요. 됐습니까? 아 근데 만약에 after 있는데 had been done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됩니다. 돼요? 그러면 이제 엄밀하게 지키는 거죠. After their homework had been done. 됐습니다. The children rushed out.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네.
after 없애고 had been done 하고 and 써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and 써도 their homework was done and the children was down 해도 되고 their homework had been done was done 되고 had been done 된단 말이에요. 내용상 다 알 수 있잖아. 숙제가 다 끝내지고 나서 숙제가 완료되고 나서 애들이 뛰어나와. 그러면 after 없어도 and 쓰면은 그냥 was done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잖아. Their homework was done 되고 had been done and the children was down. 선후관계가 명확하게 파악되기 때문에 굳이 얘는 대가고 얘는 과거 꼭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선후관계가 명확하게 파악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는 알고 알아요. 숙제가 완료됐다고 그러고 애들이 뛰쳐나갔다고 그러고. 근데 만약에 그냥 had been done 안 쓰고 그냥 썼다가 틀렸다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네. 근데 아까 전에 여기 뒤에서 had been 그거 쓰는 거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게 내용을 익히는 게 아니고 글을 내용 파악하는 게 아니고 문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문법이 그 과에 나왔으면 무조건 그렇게 해야겠네요? 무조건은 그렇지 않죠. 하지만 선생님이 자 이번 시험에 너희들이 대과거 시제 또는 과거 완료 시제를 배웠으니까 소수령 문제에서 그걸 꼭 지켜줘야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했으면 똘똘한 선생님들이라면 뭔 얘기하는지 다 알아듣겠죠.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그냥 가스 난방기를 틀었다는 얘기하고 싶으면 The weather cold, she turned on the gas heater. Weather cold, she turned on the gas heater. 친절분은 As the weather was cold, she turned on the gas heater. 맞습니까? 그 다음에 Judging from his accent, he must be a German. Judging from his accent, he must be a German. 그래서 must는 have나 has로 바꿀 수 있어요? 없다. 왜? 이건 추측이고, 이거는 그 should랑 그거니까. 그렇죠. 이거는 의무죠. have to has 해야만 한다고. 이거는 뭐가 이래 틀린 거 없다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럼 이런 거 해볼까요? 억양으로 판단할 건데 그는 독일 사람인 리가 없다. Judging from his accent, he mustn't be a German. He can't be a German. 아 맞다, must not. 그러니까 독일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he can't be a German.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이를 고려해 볼 때 그녀는 어려 보인다. Considering her age, she looks young.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 좀 더 친절 버전 바꾸면 if we Consider her age. 그러니까 원래는 we가 생략되면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근데 이건 관용적으로 생략해버려. 그렇기 때문에 관용적 용법. 관용이라는 게 뭐예요? 관용은 뭐예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게 관용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문법을 지키지 않는 표현을 보고 관용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엄밀히 말해서 수비에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Strictly speaking, smoking is not allowed. 그러니까, 원래도 if we strictly speak 이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되는데 we는 생각하고 strictly speaking, smoking is not allowed. Allow의 뜻은? 허락하다. 그러면 흡연이 허락을 해, 허락을 받는 거야? 허락 받는 거. 그래서 수동의 의미죠. Allow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도사.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말해서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 더 빨리 달린다? Generally speaking, boys run faster than girls. 그렇습니까? 네, 수고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그림이 완성됐을 때 그는 피곤함을 느꼈다. The painting finished, he felt tired. 네, completes라고 했는데요? Completed. 그래서 더 뭐? The painting completed, he felt tired. The painting completed, he felt tired. Okay, 그래서 친절 버전. When the painting was completed, he felt tired. Completed 뜻은 뭐고? 완성하다. 완성하다. 그러니까 painting이 complete를 해, complete를 당해. 당해요. Complete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 그러니까 수동태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가 he completed the painting 말. 그러니까 이거를 똑같은 표현 다르게 하면 when he completed the painting, he felt tired. 뭐 그걸 분사구문으로 바꾸면 뭐가 되지? Completing the painting, he felt tired라는 분사구문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여기에 피로를 느낀 사람과 완료되어진 것은 다르기 때문에 독립분사구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 그러면 이거 답이 completing the painting he felt tired는 안 돼요? 당연히 되죠. completing 이거의 또 다른 분사구문은 뭐냐? completing the painting he felt tired도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the painting이 complete를 당하니까 여기는 idiom. 그다음에 여기에 he가 after he가 after he completed를 바꿔놓은 거니까 completing the painting. 자, 그래서 여기에 he가 있죠, 주절이죠. he가 complete를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하는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아이디어. 그러니까. 자, 영화에 대해서 말하자면 나는 스팸 영화는 안 좋아해 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Speaking of the movie, I don't like sad movies. 그렇죠. Speaking of the movies, I don't like sad movies. 자, 오케이. 그 다음에 with A 어떤 그래서 She listened to me.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몇 가지 물어봤는데 이것도 합시다. 그래서 and her eyes were shone 왜 안 돼요? Shining 능동의 형태로 돼야 돼요. 왜요? 아이가 빛나는 거니까. Shine의 뜻이 빛나다. 빛나다니까. 그렇습니다. 무엇 무엇을 빛나다야. 무엇 무엇이 빛나다야. 무엇 무엇이 빛나다. 그 말은 shine이 무슨 동사다? 자동사. 란 말이야.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3쯤 되면 자동차, 초동차를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부가 문제되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는 폴딩이 왜 안 돼? 폴드가 접다란 뜻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폴드를 쳐다보면 접다도 되고 접히다도 돼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이제 폴드가 접다. 그럼 무엇 무엇을 접다야? 무엇 무엇이 접다야? 을 접다. 그렇죠, 무엇 무엇을 접다. 그 말은 폴드가 뭐다? 뭔 동사다? 타동사. 타동사고 his arms가 폴드를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 그렇습니까? 예. 이거 이런 문장. 그렇습니까? His arms were folding가 이런 문장이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왜 flow들은 왜 안 돼? flow가 흐르다라는 뜻이니까. 그렇죠. tears가 flow를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하는 거. 그렇죠. 다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플로우드가 흐르다면 무엇 무엇이 흐르다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플로우는 뭔 동사다? 자동사. 자동사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락킹은 왜 안 돼? 락이 잠그다니까. 그렇죠. 더 누가 락을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 그렇죠. 그럼 락은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 타동사니까 이런 표현이 수동태로 표현된단 말이에요. 원래 목적어였던 것이 앞으로 받아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he listened to me. 일단 읽고 뭔 소리 하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녀가 내 말에 귀 기울일 때 그녀의 귀 기울였다. 그리고 when she listened to me 아니니까 그녀가 내가 하는 말을 귀 기울였다. 그리고 그녀의 눈은 빛났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 일단 she listened to me with her eyes shining. 오케이, 그럼 뭔 소리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더라? 한 채로 그녀 그녀의 눈을 반짝이는 채로 그녀의 눈이 반짝이는 채로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었다. 그렇습니까? 이것도 중요한 부분 with 그래서 뭐라고 했다? with a ing 어떤 자 ing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무슨 네. 무조건 ing로 안 될 것 같아요. 왜 내가 with a ing라 아니고 왜 with a 어떤이라 그래요? 수동일 때 있어요. 그렇죠. 얘가 이걸 할 때는 ing고 얘가 이걸 당해야 될 때는 PP형이란 말이야.
제가 네. 네, 그다음에 he sat on the sofa and his arms were folded. 그래서 그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리고 그의 팔이 접혀 있었다. 팔이 접혀 있었다. 우리말 썼다면 그는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he sat on the sofa with his arms folded. 그래서 뭔 소리야? 그녀의 팔 그가 팔짱을 낀 채로 소파에 앉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with a 어떤 이고 왜 folded이냐? his arms가 이번에는 수동의 형태. 그러니까 he folded his arms란 부분과 그게 수동의 의미 이런 말 자체가 그걸 공허해. 어떤 표현이 가능하다? He folded his arms. Her eyes were shining. 이거를 익히는 게 좋단 말이야. 그녀의 눈빛이 빛나고 있어가지고 Her eyes were shining. 어? Her eyes were shining 하네? His arms were folding. 이게 안 돼. 왜? He folded his arms. His arms were folded by him. 그렇습니까? His arms were folding. 이런 표현이 없단 말이야. His arms were folding. 그가 계속해서 I was watching the movie and tears were flowing. 나는 영화를 보는 중이었다. 그리고 눈물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있는 중이었다. 눈 중이었고. 그래서 I was watching the movie with tears flowing.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 눈물이 흐르는 채로 영화를 보는 중이었다. 눈물이 흐르는 채 흐르고 있는 채로 미래에 어떤 그래서 여기에 tears are flowing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tears가 flow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ing형 능동적인 형태 ing가 와야 된다. 그 다음에 Jack studied all afternoon and the door was locked. 이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가게 문 모이는 사람. 잭은 오후 내내 공부를 했고 문은 잠겨 있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잭 studied all afternoon with the door locked. 그래서 그 이런 with the door locked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들 좀 쉽게 안 틀려요. 이거 locking 하면 안 된다는 거 쉽게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the door is locked. 문 열려 있어요. 이런 표현은 많이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게 미동 세트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내가 리포트 봤을 때는 하나도 공부 안 했던데 공부는 했어 단어? 알았어. It was a very busy day and the phone was ringing all the time. 뭐였고? 매우 바쁜 날이었고 그리고 전화는 계속 울려댔다. 그러니까 그래서 It was a very busy day with the phone ringing all the time. 또 폰이 링을 하는 거야, 폰이 링을 당하는 거야. 하는 거. 네. 사실 링이 전화를 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전화를 걸다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무슨 뜻이기 때문에? 울리다. 종이나 벨 소리 같은 것이 울리다기 때문에 폰이 링을 한다, 당한다. 한다. 그가 그러면 이는 뭐한 놈이야? 인칭. 좋아. 그가 it is hot today 할 때 이. 그냥 얼굴에 페인트가 묻은 채로 일했다는 She worked with her face painted. Painting이야, painted이야? Painted. 그렇죠. Her face가 뭐를 그리진 않겠죠. 그러니까 물감이 뭐 painted by 뭐 her hand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말이 생겼단 말이죠. 뭐가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행위자가 생략된 게 그러니까 물론 그녀가 했겠죠. 그래서 with a 어떤에서 이 어떤 그러니까 이거의 형태가 ing냐 ed냐 가지고 이제 자 페인트는 뭐 she painted her face 돼 안 돼? 돼요.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거를 당하는 형태가 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손가락으로 글을 가리키는 데서 써 있다는 얘기는 네. She was standing with her finger pointing at him. 그렇죠. 이번에는 her finger가 포인트를 하는 거야, 포인트를 당하는 거야. 하는 거. her finger가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포인트를 당하려고 그러면 뭐 이래야 된다는 얘기인가? 됐습니까? 이게 간식이 있잖아.
그래서 her finger가 포인트를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니까 her finger are pointing at him이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녀의 손가락이 그를 가리키고 있는 중입니다. 가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pointed가 아니고 pointing이라는 거. 그 다음에 아무도 누군가한테도 차를 운전할 수 없어. Nobody can drive the car with his, her, with his or her eyes closed. 오케이. 그래서 he closed his eyes. 돼 안 돼? Closed he closed his eyes. 그러면 여기에 closed his eyes가 되는 얘기는 his eyes가 closed에 무슨 어가 될 수 있는? 수동.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수동의 관계다. 아까 전에 어떤 painted her face. 그녀의 얼굴을 칠했다. Closed his eyes. 그의 눈을 감았다. 하지만 누구 가지고 뭐 pointed her finger, 그녀의 손가락을 가리켰다. 물론 그녀의 손가락을 가리킬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하고 싶은 게 그녀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아예 아닌 말이야. 뭐가 다른지 알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Mike was sitting on the bench with his legs crossing.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he crossed his legs. 돼, 안 돼? 돼요. 되죠. 그가 다리를 꼭 과거 시제로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ed는 세 번째 요소이고 내가 할 때 he crossed his legs는 과거 시제니까 he가 cross를 한 거고 his legs는 cross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당하는 형태가 된 겁니다. 만약에 his legs crossing 하면 그의 다리가 뭔가를 막 가로질러 가고 있어. 그 다리들이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무당했다, 교차를 당했다, 당한 상태로. 그러니까 얘가 뭐 다리가 뭐를 건너가고 있어. 다리는 뭐 어디를 건너가고 있고, 다리는 어디를 막, 다리는 뭐 길을 건너가고 있고, 그는 벤치에 앉아있고, 뭐 둘이 됐나? 크로싱하면 진짜 괴상한 뜻이네, 진짜. 다리는 뭔가를 건너, 뭐 크로싱 더 로드 좋다. With his legs crossing the road, 마법들이 뭐 마이크는 벤치에 앉아 있고 다리를 잘라가지고 다리는 막 길을 건너가고 그래서 his legs가 크로스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생각만 해도 재밌는데. 오케이, 요새는 다리가 부러진 채로 나갔다는. The bird flew away with its leg broken. 그렇죠. 그러니까 broken by 놀부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놀부가 브레이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새의 다리는 브레이크를 당한 거란 말이야.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건 그거 가지고 문제된 거예요. 어쩔 때 PP형 입장 바뀐 어떤 식으로 어떨 때는 ING형 뭐뭐를 하고 있는 채로.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컴퓨터를 켜놓은 채로 공부했다. 시제는 과거니까 She studied with her 자, 선생님 배려 좀. She studied with her computer turned on by her. By me. 어쨌든 컴퓨터가 turn on을 해요. turn on을 당해요. 당해요.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당하는 형태. She turns the computer on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turn on의 목적어가 돼. turn the computer 되잖아. Close his eyes 되잖아. 그쵸? 그 다음에 cross his legs가 된단 말이야. Fold his arms가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걔들은 이기었어. 하지만 her fingers are pointed가 아니고 her fingers are pointing at me. 그녀의 손가락을 잘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그냥 입 닥치고 음악 들었다. He listened to music with her mouth closed. Shut. Listened 한 거죠? 그쵸? Listened 한 거죠? 아, listened네요. He listened to music. 응? 그 다음에 listened 들었다니까. Listened가 맞겠죠. 아. He listened to music. 그래서 뭐? With his mouth shut. Shut에서 어떤 대신? Shut이고. Shut your mouth up 이런 표현했죠. 네. Shut up your mouth 대단한. 우리 shut up 뒤에 your mouth가 온다는 얘기는 shut up의 목적어가 your mouth니까 여기서 mouth는 shut을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그래서 몇 번 되어서 세 번째. 그래서 shutting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the listen to music with his mouth is shut. 그러니까 okay. 아, 딱 2분 깨지겠네. 그러니까.